네, 이제 34페이지에 있는 문제로 좀 들어가 볼 텐데요. 우리 교재 앞에 보면 이론적인 부분이 좀 있어요. 그 부분들을 공부를 하시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좀 이따 문제 풀면서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 교재를 구입하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론 부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아마 공부하시기 훨씬 좋을 거예요. 연락 책장사. 안녕하세요. 안 사도 되고. 자, 여기 샘플 예제가 하나 있어서 요거를 하나 보고 또 1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샘플. 어느 영화를 네가 선택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자, 요 얘기인데 뭐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죠? 뭐든지 그냥 아무거나 봐도 된다. 이런 말이야. 그죠? 근데 여기서도 제일 먼저 뭘 해야 돼? 주어 찾아야지. 그죠? 주어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주어 찾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있잖아. 은는 이가가 붙는 게 주어다. 그래 놓으면은 이거만 있는데 이게 주어가 아니거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여러분이 서술어를 잘 보시면 좋다고. 서술어가 뭐야? 중요하지 않아. 그거 큰, 뭐 별거 아니야.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서술어면 나머지가 다 주어져. 그러니까 어느 영화를 네가 선택하든이든지, 어느 영화를 네가 선택하는지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하든지, 요 부분이 일단 주어라는 건 여러분이 좀 눈치를 채셔야 돼요. 다시 한번. 주어가 어렵게 느껴지면 여러분들은 서술어를 보시면 오히려 주어를 좀 쉽게 할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주어야. 그래서 이걸 가는데, 물론 이 서술어가 더 짧기 때문에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서술어부터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가주어라 그러지. 우리 앞에서 많이 했던 거니까요. 그래서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1번으로 가시면 아마 좀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뭐가 궁금해?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랬으니까 뭐가 안 중요한데 그러지. 그죠? 뭐가 안 중요해? 어느 영화를 네가 선택하는지.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것도 이게 전체 주어인데 이걸 쓸 때도 뭐야? 한마디로 제일 중요한 것부터 쓴다는 얘기야. 어느 영화, 이거는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영화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요건지 아니면 네가 중요하지 않던지 선택하든이 중요하지 않던지 이걸 잘 보셔야 돼.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뭐야? 아무 영화나 다 봐도 돼. 이 얘기잖아. 네, 그럼 제일 중요한 말은 뭐예요? 어느 영화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얘기지. 그래서 얘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1번 다음에 그거 중요하지 않아. 그랬더니 뭐가 안 중요한데? 그랬더니 아니, 어떤 영화든지 상관없다고. 이렇게 흘러갈 거라고. 그죠? 그래서 어느 영화인지. 요게 두 번째로 오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네가 선택한다고 해서 또 주어동사 있죠? 주어동사 항상 이렇게 붙어 다녀야 돼. 그죠? 그래서 요게 3번, 요게 4번.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됐죠? 영어로 이제 한번 써봅시다. 보면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랬으니까 뭐예요? It is not important. 우리 앞에서 많이 했는데 이번에 조금 다른 표현으로 배워봅시다. 뭐냐면 it does not matter. 이런 표현이 있어요. matter라는 말이요, 중요하다라는 뜻인데 사실 matter를 사전에서 찾아보시면요, 뭐 일, 사안, 물질 여러 가지가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물리학에서 이 matter라는 말은 뭐냐면 물질을 가리켜요. 물질은 뭐냐? 존재하지 않는 영혼, 뭐 정신 이런 거 말고 있잖아. 물리학에서 측정 가능한 것을 우리가 물질이라 그러지. 그죠? 그래서 완전히 얘는 이 이데아의 세계에 있는 게 아니라 현상 세계에 분명히 존재해서 부피라든지 질량 이런 거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거를요, matter라고 부른다고. 그럼 그게 동사로 쓰이면 뭐가 돼? 분명히 존재하는 애다. 무시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의미가 있다. 또 중요하다. 이런 뜻이 된다. 그죠? 그래서 matter란 뜻도 좀 이해해 두시고요. 그냥 이런 거는 그냥 it does not matter. 그래서 야, 그거 matter 하지 않아. 그뭐 의미 없어. 그뭐 해서 뭐할 거야. 그렇지? 측정도 안 되는 거. 뭐 이런 의미로 여러분이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알겠죠? 따라해보세요. it does not matter. 중요하지 않아요. 됐죠? 그럼 뭐가 안 중요해? 어느 영화인지. 어느가 영어로 뭐였어? which. 그죠? 그 다음에 영화, 이게 어느란 뜻으로 쓰였을 땐 뒤에 명사 따라온다 그랬죠? 어느 영화, 그럼 뭐야? which movie. 이걸 먼저 써야 돼. which movie. 그죠? 어느 영화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영화를 뭘 어떻게 하는데? 네가 선택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you가 선택하다 뭐예요? choose. 이렇게 들어가는. 됐죠? 이렇게 문장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무슨 뜻이야? 어느 영화를 네가 추수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matter 하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을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It does not matter. It does not matter which movie.
다음에 완성 시작. It does not matter which movie 누가 어떻게 한다고? You choose. 이렇게 구성이 된다. 그래서 우리 which가 들어가는 것도 한번 샘플로 한번 풀어봤어요. 됐죠? 자, 우리 이제 1번 문제로 들어갑시다. 1번. 자, 어려워요. 이 글씨가 너무 기니까 있잖아. 애가 힘이 들어갖고 죽 쳐졌어요, 앞으로. 이 예술적인 각도 보이시나요? 아래로 좀 내려갔지, 그지? 자, 내가 과거에 누구였는지 보다는 내가 현재 누구인지가 더 중요하다. 이랬는데요. 여러분, 국어를 잘하거나 영어를 잘하려고 그러면 뭘 잘해야 된다? 한마디로를 잘 찾아야 돼. 이 문장의 구조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있잖아. A가 B보다 더 중요하다는 얘기야. 됐죠? 그럼 A가 좀 복잡한 거고 B가 좀 복잡한 거지. 찾아봅시다. A가 어디 있어요? 요거야? 요거야? A가 B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면 어느 게 A예요? 요게 A겠네, 그죠?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잖아. 뭐가 A가 내가 현재 누구였는지, 누구인지가 어떻다고? 더 중요하다고. 뭐보다? 내가 과거에 누구였는지 보다.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요 저를요, B 이렇게 제가 표현해 놨고, 요거는 A로 표현한 거예요. 이 구조예요. 이 말은요, 아이디어가 뭐냐면 한마디로 우리 마음속에 뭔가가 뭔가보다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됐죠? 그래서 요걸 하나 좀 잡아 놓으시고요. 주어를 찾아보면 어때요? 주어는 요게 주어야. 내가 현재 누구인지가 이게 주어지. 어쨌다고? 이거보다는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요게 주어고요. 나머지는 다 서술어예요. 그러면 주어가 길어, 서술어가 길어? 서술어가 기니까 굳이 이런 식으로 가져왔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냥 이것부터 가는 거야. 자, 내가 현재 누구인지 요 말을 써야 되는데, 이것도 나는 I고 현재는 now고 누구인지는 뭐 후고 뭐 이렇게 있네, 그죠? 그죠? 이 단어가 이렇게 써서 영어가 되면 참 편하겠지만 그거 아니라 그랬잖아. 그죠? 자, 한마디로 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내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야? 현재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야? 누구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렇죠. 누구냐, 누구냐, 이 문제가 더 중요하단 말이야. 내가 지금 교수냐, 내가 지금 선생님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도요, 제일 중요한 말은 누구인지, 요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문사인 후부터 쓴다. 이런 식으로 배워왔던 거라고. 됐죠? 그래서 누구인지, 그 다음에 누가, 내가, 이게 주어니까 이게 2번이 될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요게 3번으로 흘러가겠죠. 대충 이렇게 잡아놓으시고요. 영어로 한번 가봅시다. 영어로 가면은 내가 현재 누구인지, 그럼 한마디로 뭐가? 누구인지가 중요하지, 그죠? 그래서 누구인지가 중요하지, 그래서 후. 그 다음에 뒤에는 뭐 남았어? 내가 누구인지 그랬으니까 주어가 뭐야? 나잖아. 네, 그렇다고 동사를 안 쓰면 안 되지. 그래서 who I am 이렇게 와요. 그래서 요거는 누가, 아, 내가 누구인지 이렇게 가요. 얘가 주어니까. 내가 I am who, 그죠? 내가 누구인지 이렇게 보시면 돼. 됐죠? 그래서 who I am 이렇게 가시면 내가 누구인지 이렇게 가요. 요거 하나 보세요. who 다음에 이건 참고로 보세요. who is me 이런 말도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일까? 이거는 is가 여기 있으니까 얘가 주어잖아? 이 해석이 뭐가 돼요? 이거는 누가가 얘가 되는. 누가 나인지 이거야. 요 시츄에이션 아시겠어요? 요거 뭐야? 내가 누구인지 너 알아? 내가 교수인지 알아? 내가 박기범인지 알아? 내 이름이 뭔지 알아? 이런 말이지만 who is me란 말은 뭐예요? 누가 나게 요거야. 이건 뭐예요? 사진을 이렇게 보고선 사진 속에 애들이 막 있는 거야. 그 중에서 야, 누가 나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는 전혀 다른 뜻이 된다고. 그래서 who is me 이런 거는요 조금 다른 시츄에이션이고, 여기서는 내가 누구인지 주어는 I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누구인지, 두마디로 내가 누구인지 이렇게 흘러간다. 됐죠? 그 다음에 현재란 말이니까 뭐 그냥 한 단어로 하면 now로 쓰시면 되겠고, 뭐 여러 단어로 하면 at this moment 막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이 순간에. 그런데 뭐냐, 뭐 이 now로 갑시다. 그죠? 그래서 주어는 who I am now 이거예요. 따라해보세요. who I am now. 내가 누구인지. who she is now. 이건 뭐겠어요? 그녀가 현재 누구인지 거지. Who she is. 그죠? 그녀가 누구인지. Who they are. 이건 뭐예요? 그들이 누구인지. 자,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예요. 그래서 who I am now. 요게 주어고요. 이게 어쨌다고? 블라블라블라블라 보다는 더 중요하다 그랬죠? 그럼 한마디로 뭐 어떻단 얘기야?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equal. 그죠? equal. is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하다는 뭐, 영어 뭐예요? 더는 뭐야? more. 중요하다는 important.
됐죠? 여기서 또 끊어지는 거야. 따라해보세요. Who I am now is more important. 시작. Who I am now is more important.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뒤에 뭐가 궁금해? 뭐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뭐가 궁금해? 뭐보다 더 중요한데? 이게 나와야지, 그죠? 뭐보다, 보다는 뭐가 있어요? then 있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게 바로 B예요. 그죠? 내가 과거에 누구였는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한마디로 뭐보다 더 중요하단 얘기야. 누구였는지. 더 줄이면 누구인지, 그죠?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후가 와. 됐죠? 그 다음에 내가 그랬으니까 뭐야? 또 I am인데 am은 현재고 과거니까 뭘 써야 돼? Who I was. 그죠? 근데 과거에는 영어로 뭐예요? 한 단어로 하면은 예전에, 그래서 before 이렇게 쓰셔도 되고, 또 여러 단어로 하면은 in the past. 과거에 이걸 세 단어로 하면 in the past가 되고요. Before 한 단어로 써도 되고. Now도 아까 그랬죠? 뭐, at this moment 그랬지만은, 뭐, at the present.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늘려서도 좋아요. 근데 뭐 우리는 간단하게 before하고 now로 갑시다. 됐죠? 자, 요걸 연습하시는 게저 중요한 거야. Who I am now. 따라해보세요. Who I am now. Who I was before. 네, 요거가 하나의 덩어리니까 요걸 금방금방 만들어내야 되지. 그죠? 자, 가봅시다. 시작. Who I am now. 그 어쨌다고? is more important. 뭐보다? than. 뭐보다? Who I was before. A는 더 중요해요. B보다. 이런 구조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됐죠? 한 번만 더 따라해보고 넘어갑시다. 처음부터 시작. Who I am now. 어쨌다고? is more important. 뭐보다? than who I was before. 됐죠? 자, 제가 영어로 빨리 해볼 테니까 한번 이번 들어보세요. Who I am at this moment is much more important than who I was in the past. 똑같은 말이야. 그죠? 이렇게 문장을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됐죠?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더 넘어가 볼게요.